네, 시작할게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자, 6평. 네, 예, 끝났어요. 네, 6평은 많은 모의고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. 모의고사에서 많이 틀리는 건 좋은 일이에요. 네, 많이 틀려도 괜찮습니다. 이번에 그 무사와 악사에도 나오죠. 예, 더 썩을 게 없을 게 썩으면 된다.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미트디트 화학을 제가 모의고사 거의 전국 꼴찌를 했었거든요.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전국 수석을 했거든요. 그래서 틀릴 만큼 다 틀리고 나면요. 더 틀릴 게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당시에 옥스토비라든가 뭐 아니면 이그잼 크래커 같은 화학 문제집들을 거의 다 틀렸어요, 제가. 그리고 모의고사 보면 거의 꼴찌였어요. 근데 중요한 건 결과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좋은 백신이 될수 있다. 그래서 6자를 수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? 6평 잘 보고 예, 망칠 수 있거든요, 수능은. 그래서 6평 이것을 잘 보고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잘 보신 분들은 스스로 성취감을 느껴도 좋은데 대신에 항상 긴장된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어차피 국어 과목은 성적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. 6평에서 1등급 받았다더라도 수능까지 1등급 유지하는 비율은 34에서 38%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랑 달라요. 다른 과목은 5, 60% 유지가 되는데 국어는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. 그러니까 국어 1등급 받은 학생 중에서 한1% 정말 그 정도는 안정적인데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학생들은. 그러니까 예, 모두에게 다 기회가 있고 모두에게 다 위기가 있는 거니까 그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다음에 총평 같이 보면요. 독서론의 핵심은 고전국역이었다. 그래서 이제 실학자들이 이한 얘기를 자꾸 출제하고 싶어 했어요. 출제자들이 뭔가 이 국어 교육과가 장점을 가진 분야가 PCR이 아니거든요. 네. 국어 교육과의 장점은 실학자들이 쓴 옛날 글들이거든요. 그래서 옛날에 2014학년도 그럴 때는 나왔었어요, 그게. 그래서 실학자들 주로 좋아합니다. 뭐이 정약용이라든가 홍대용이라든가 여기 나온 이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고전 국역을 내는 게 사실 핵심이 될것 같고 이번에 첫 번째, 두 번째 문제는 그냥 날먹이었습니다. 날로 먹는 문제. 정답률 92%, 92%막 그랬거든요.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정답이 55%였어요. 그래서 요게 어렵습니다. 그래서 또 하나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. 그냥 독서론 문제라고만 하면 화작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여기에 보기를 통해서 고전 국역이 들어간다는 점. 그래서 요게 이제 어려운 점이네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문학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. 독서론에서 세 문제를 가져가니까 17문제를 세 지문에서 내면 퀄리티가 떨어져요. 자꾸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. 근데 아예 차라리 14문제를 내버리니까 네. 세 지문 14문제니까 예전보다 퀄리티는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오답률 높은 문항을 보면 공동 10위가 있어가지고 지금 11개인데 10개가 아니라 지금 9대2로 나눴는데 오늘 하게 되겠지만 네 번째 PCR 지문 있잖아요. 문제 좋습니다. 뭔가 애매하거나 모호한 부분은 없어요. 그래서 네, 문제 퀄리티가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역사를 또 새로 썼죠. 정답률 20%. 그래서 이 17번 문제 정답률이 20%이기 때문에 화자 선택자 기준으로 그래서 초고난도 문제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프에서 가로축, 세로축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 비율과 정량도 구분해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한테 또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요즘 출제자들이 킬러 문제로 내는 거는 뭔가 정량적인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. 네. 정량적인 사고를 잘할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국어가 8년 만에 사라졌어요. 지금 8년 동안 9평 합쳐가지고 안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안 나왔네요. 언매 선택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이 언매 난이도를 확 줄였습니다. 지금 작년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예요. 이번에 이 언어, 정답률이 63,77,71,85,93이고 메가스터디 기준으로. 근데 작년에 오답률 전체 1, 2위가 문법이었단 말이에요. 중세 국어. 정답률 29%. 그 다음에 다른 문법 문제 33%. 근데 지금 제일 어려운 게 63%란 말이에요. 이거 두 개는 거의 그냥 너 한국에 맞니? 이런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공부량도 줄었고, 중세 국어 날라간 것만으로도 그 문법에 대한 그 뭔가 모를 거부감, 이거 왜 해야 돼? 이런 것 많이 줍니다. 공부량 자체가 3분의 1 가까이 줄어요.
틀릴 가능성도 줄어들고, 그래서 언매 매력도를 높여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 이런 게 없었으면, 작년 게 유지됐으면, 그랬다면 언매 매력도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. 그래서 30% 이하의 학생들 선택했을 텐데, 이 상태가 되면 이 언어의 매력도가 높아진 상태다라고 하는 게또 이번에 내용이고, 구평 봐야죠, 또. 중세국어가 또 나오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. 근데 9평에도 중세국어 안 나오면, 그래놓고 수능에 내면 이제 폭동 일어나잖아요. 그러니까 중세국어가 9평에도 안 나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. 자, 여기까지 총평이었습니다.